지난번에 잠깐 이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만났습니다. 그렇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아마 소리를 좀 쳐야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은 너희는 낫다, 낫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멀리 서서 뭐라고 그랬을 뿐이에요? 불쌍히 여기 서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도움이 필요해. 정말 이렇게 나병 환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왜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했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나병 문둥병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형벌로 주신 질병이라면 그거는 아무도 낫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댕기면서 그 나병 환자 또는 중풍 환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로 그런 병을 주셨다면 고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병을 주신 형벌로 죄 때문에 형벌로 병을 주신 것이 아니다. 죄 때문에 병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어떻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에서는 자꾸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고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하고 증오하면 상대를 미워하면 그것이 죄를 범하는 거죠. 죄를 범한다는 말은 결국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분노하고 증오한다는 것은 내 생각, 사고방식이 아직도 철저히 무선적이라는 뜻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나는 아직도 조건적 생각 속에서, 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단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내 속에 넣어준 그 조건적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나를 해친 상대방에 대하여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은 어떻게 당연한 거지. 그 분노하고 증오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조건적 생각 때문에 병이 들은 거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주신 병을 누가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병자들을 탁탁 이제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그냥 목수야. 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형벌로 주셨다는 병을 그냥 고치는 걸 보니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병 주신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병을 진짜 주셨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낫게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예수가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걸린 병을 어떻게 이렇게 고쳐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누가 해줘요? 성령이. 그렇죠. 그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병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 죄 때문에 걸린 병을 치유해 주시려고 오신 거야. 그게 이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이유, 그 목적, 진짜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기 이 나병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어떤 조건 없이 어떤 자격을 구비하고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분일 것 같다 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명이 다 같은 마음이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니까 그들 제사장한테 가면서 제사장한테 가라는 말은 낫다는 말인데 하고 자기 몸을 보니까 어떻게 아이 난 거야.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무엇이라? 사마리아인이다.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10명이 다 낳았는데 그 10명 중에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 환자만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왜 이럴까? 그 아홉 명은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홉 명은 아마 유대인이었던 모양인데, 예. 왜 이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왔을까? 자,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착한 이상구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래, 그 잘 됐네. 그러실 거고, 김정은이가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춤을 주실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도망가지 않는 착한 양들 나온 마리보다는 어떻게, 잃어버렸던 도망갔던 한 마리를 찾았을 때가 더 기쁘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이죠. 우리로서는 죄가 많은 곳일수록 우리가 애를 더 먹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더 힘든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힘드시면서도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아 아니하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보면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이 있고 구원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과 구원받았다는 말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병만 났다는 말이에요. 병만 났다. 구원하였다는 말은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구원의 우리 신선생님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 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자, 그러면 왜 이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물론 병도 치유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가 옛날에 그 안수했던 실력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구 목사 제가 아마 목사가 됐겠죠 이제 그쯤 됐으면 목사의 안수를 받고 어떻게 많이 낫겠죠. 아시겠죠? 그러나 그게 낫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교회 나오도록 했지만 계속해서 제가 큰 교회를 지어놓고 헌금을 안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등 이런 조건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었다면 그 병 낫다는 그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병이 낫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악령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안수를 받고 병이 낫다고 할 때 과연 성령이 역사하셨을까? 성령이 역사했다면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조건적 오해가 어떻게 과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됐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은 모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사마리아인 자신들도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본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본래는. 그런데 그 이제 그 나라가 두 나라가 돼 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북쪽에 그다음에 이제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남쪽에는 이제 유다라는 나라, 유대라는 나라가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그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그 이스라엘의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어. 거기에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정복당해 버렸어. 그래 가지고 그 아시리아 그 사람들이 막 강제로 막 유대인들하고 뭐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막 이래 가지고 완전히 혼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정복당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뭐예요? 완전히 이제 쌍놈이 돼 버린 거야. 저것들은 이제 우리 혈통하고 다르다. 저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못 와. 너희들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 그 사람들 자신들도 자기들을 볼 때 이미 맛이 뭐요? 갔어. 안 돼. 그런데 예수는 누구요? 유대인이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낫다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자기만 빼놓고 다, 낫으면 낫지. 자기는 가능성이 없다. 왜? 자기는 사마리아인이니까. 근데 자기도 혹시나 하고 보니까 뭐예요? 나버렸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없는 사마리아인이야. 거기다가 하나님이 벌을 줘서 문둥병까지 걸린 건강한 사마리아인도 가능성이 없는데,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문둥병까지 걸린 사마리아 사람이니 이거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사람들의 조건적 생각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탕자 얘기했잖아요. 그 큰아들 생각에는 이 둘째 놈 이 자식이 집에 돌아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버지께는 그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만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로서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그저 열 명이 같이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별 기, 그리고 나는 뭐 사마리아인이니까 내가 날 낳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나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낳게 해주시냐. 그래서 그 유대인 문둥병 환자 아홉 명은 그냥 낫네. 진짜 소문대로 낫네. 아, 이분은 그 참 놀라운 분이네. 누군진 모르겠지만 병 잘 고치네. 이래서 몸에 병은 낫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참으로 무조건적 사랑이시네 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야, 이분은 진짜로 무조건적이구나. 사마리아인인 나까지도 이렇게 낫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아주 우리말로 하면 뼈저리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인데도 이렇게 낳게 해주셨네. 그러니까 이제는 문둥병 난 것도 기쁘지만 예?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확실하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뭐야? 탕자는 집으로 돌아갈 때 그만큼 우리 아빠가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고 갔어. 그죠? 돌아가면 혹시 쫓아낼지도 몰라. 그런데 한번 빌어보지 뭐. 머슴으로 제가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밥만 먹여주시면. 그래서 머슴으로 취직시켜주십시오. 그거는 아직도 아버지를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확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더러운 목에 뽀뽀도 하고 네. 드디어 이 아들은 반지도 키워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를 깨닫는 다른 그 순간을 구원의 순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순간을 여러분이 계속 잊지 말아야 돼. 예. 그게 성령이 역사하신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몸에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직 있어 암이. 아직도 그렇죠. 근데 낫다는 생각을 하면 그는 이상하잖아.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나 우리는 아직도 이 지구상에서 우리 유전자에 우리의 지체에 우리의 육체에 배어 있는 그 조건적 버릇을 아직도 뭐예요? 못 버리고 있지만 나의 죄는 어떻게 다 사셨다라고 믿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믿을 수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을 그렇게 진짜로 믿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낫기는 나을까? 그러면 잘 안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났어. 이제 성령이 너는 뭐요? 났다. 문영아 너는 났다고. 나하고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뭐요? 그는 난 것보다 더 낫지 뭐. 그렇잖아요. 네. 내가 병은 낳았는데. 내가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됐구나 라는 그게 없다면 병 나면 뭐해요? 그렇죠?
영적 구원이 선제되어야만 내 병 낫는 것도 뭐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 병에 대해서는 좀 제발 그만 걱정하세요. 사단은 악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병. 그리고 두렵게 만들어. 여러분, 여러분의 면역력이 면역력은 확실히 영적 에너지로 강화되고 유지되는데 오로지 그 영적 에너지를 받는 일에만 어떻게 집중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병에 집중하는 순간 면역력은 어떻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이거는 누구 소관이야? 이거는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하루하루 정말 오늘도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나를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2부 세미나 강의가 아주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루에 뭐 한 편 두 편이라도 다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점점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깊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마음 속에서 자꾸 뜨거워져. 뜨거워지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럼 얘기해주면 조건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러면 뭐예요? 그들이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와, 홀가분하고 얼마나 깊어요. 그렇죠? 그것이 또 한 사람을 죽어 있던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너무 살라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이미 여러분은 죽었다가 뭐요? 살아난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나는 살아났으니 됐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만 퍼지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내 마음속이 점점 뜨거운 영적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로 충만해져서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그렇죠? 남들이어도 내가 지금 얻은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자꾸 듣다 보면 그게, 그래서 성경과 무슨 말이 있어요? 내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 하는 얘기가 있어. 아시겠죠?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피와 살이 뭐예요? 피와 살을 먹어서 먹으라는 말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을 잘 우리가 소화한다 그러잖아요. 충분히 성령의 역사로 깊이 이해하고 소화시키면 그것이 네게 된다. 그 내게 되면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을 때 그 상대방이 도움을 받고 기뻐하고 할 때 또다시 더 기뻐지는 그러한 새로운
이 생명의 삶을 사시고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가를 얼마나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점점 더 우리는 아 나는 그냥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사마리아인이구나. 참 나 같은 사마리아인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인간이구나. 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는 성령님에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는 가장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오십니다. 구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은 가장 구원받기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가장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더 필요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병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갈급함
그 목마름, 그 배고픔을 더 느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하며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당연히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